뭐야? 그녀를 노리는 자개? 어머, 뭐야? 뭐야, 뭐야? 어머! 어머! 어머, 나 지켜주는 거예요? 아, 지켜주는 거야. 그럼 가지. 손 잡아! 손 잡아! 아, 가지! 우리 집에 가지! 야, 이거는 아직 노골적이네요. 아, 나이스! 아, 뭐야? 플로팅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플로팅 바로 가요, 플로팅! 이렇게 찍는 거야, 이제. 와. 표정이 괜찮아요? 오.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테리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여행의 안전을 책임질 테리다이라고 합니다. 맞죠? 지금 봤어요? 아니, 여행 봐야지. 아, 잘생긴 게 아니야. 파트리샤. 파트리샤의 표정 봤어요. 나랑 씨, 콤마 다 왔을 때도. 안녕하세요. 다시 갈 지도 시청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행 유튜버 나강입니다. 저는 이번 여행의 안전을 책임질 테리다이라고 합니다. 잘생겼어. 거기다가 상체가 앞으로 나갔어요. 이렇게 나왔어. 이거 바로 나왔어요. 제가 이번에 첫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여행 고수가 추천하는 첫 해외여행 패키지로는 바로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여행지 토론토입니다. 도시와 자연 북적북적하잖아요. 이번 패키지로는 캐나다 고수인 저 테리당이 추천하는 맛집부터 토론토 시티 투어. 네, 이런 거 괜찮잖아요. 오, 좋아요, 좋아요. 걷지 않고. 아, 한 번씩. 네. 움직여줘. 대자연이 흐르는 토론토까지. 여긴 진짜 꼭 가야 돼요. 뭐야? 해외여행을 가보지 않은 분들, 특히 파트리샤님의 로망을 충분히 채워줄 패키지입니다. 아, 그리고 저는 토론토에서 6년을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운타운에서 이스트 쪽으로 좀 오다 보면은 수산시장 같이 이렇게 있어. 아, 이게 다운타운이구나. 몰랐지? 오케이, 오케이. 오늘 나 때문에 알게 되는 거야. 아. 첫 여행지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와, 진짜? 야, 뭐야? 야, 테리단 진짜야. 야, 나이스. 아, 뭐해? 따라오네요. 윙크해, 윙크해. 아, 저 오빠분 뭐예요, 진짜? 아, 그 오빠지. 테리 오빠지. 아, 진짜 오빠. 예. 아, 오빠. 진짜.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와. 자, 그럼 한번 가보시죠. 서울에 남산타워가 있다면 토론토에는 이곳이 있죠. 바로 CN타워입니다. 스웨덴 맞죠? 네. 이 CN타워가 1976년도에 세워졌고 높이가 약 553m로 롯데타워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레스토랑은 바로 저기 원형으로 되어 있는 데 있죠? 저기에 있어요. 괜찮아요? 높은데 좀 힘들어 하시잖아요. 너무 괜찮은데요? 괜찮아. 건물이다. 어딜 가? 축포합니다. 당신을 체포합니다. 사실 CN타워로 올라가려면 입장권을 사야 하는데 레스토랑을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올라가는 게 공짜예요.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려보자. 이거를 타고 가는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와, 58초 만에 58초 만에요? 저 귀 멍멍하죠, 이제? 흥 해야 돼요, 흥. 아, 하면 돼. 아, 흥. 아, 아. 심삼켜. 도착했어요. 이게 캐나다 토론토의 최고의 식당이죠. Can I see, can I get the window side, please? So there's gonna be a wait list for a window table because actually somebody's waiting for that table.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내려가시면은 전망대가 있어가지고 거기부터 가보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기다리는 동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뷰가 말이 안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아, 시내야. 괜찮아. 아. 여기가 이렇게 360도로 이렇게 쭉 창가 껴가지고 테이블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뷰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360도로. 정말 이쁘네요. 여기는 한번 이렇게 매달려보는 거. 어머! 줄을 서야 돼요. 어머, 뭐야? 어머, 너무 아쉽지라나.
용기 있는 거 보이시나요? 드디어 자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사실 가만히 있는 레스토랑이 아니라 360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한 바퀴 도는데 72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뷰를 내가 볼 수 있는 거 이건 빠르게 돌린 겁니다. 오. 와우, 좋은 자리, 좋은 자리, 좋은 자리. 와우, 진짜 좋은 자리다. 와. 와, 여긴 진짜 명당인데. 360 인디지니어스 메뉴라고 원주민 메뉴가 있거든요. 고르겠습니다. 이 코스인데 91,000원. 오. 이러면 진짜 괜찮지. 양이. 아니, 코스예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1차. 그러니까요. 하나, 하나. 적게 적게 나오는. 찌끔찌끔 나와요. 찌끔찌끔 나오고. 되게 프레시한 느낌이에요.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한번 먹고 뷰 한번 보고 뷰식 한번 보고 이게 먹는 맛이 있고 보는 맛이 있거든요. 지금 뷰가 바뀌었잖아요. 아니, 생각해보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뷰 계속 볼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계속 보면 질려요. 그러다 그렇습니다. 잠깐만, 파트리샤! 제가 생각해도 뭐 웃긴 게 없었는데 갑자기 아, 말씀을 좀 제... 되게 웃기게 하셔가지고 아니, 뭐 상상했죠? 야, 너무 편파적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저 공평하게 다들 그럼 오케이. 메인디 씨는 양이 좀 있네, 확실히. 들쏘갈비지, 난리 난다. 와, 완전 부드럽네. 이게 제가 칼질을 하지 않아도 바로 갈라지네. 오, 진짜 맛있겠다. 부럽겠다. 아니 뭐 장조림 느낌이네요. 약간 장조림 플러스 LA갈비 그 맛. 그렇죠. 간도 되게 달달하면서 짭짤하고 갈비찜 맛이 나는데요. 일단 너무 부드러워서 진짜 한번 고기 넣으면은 한 10초? 진짜 딱 10초. 와우. 오~ 저게 그냥 뜯기네. 와, 페리단도 파트리샤처럼 술을 못하네. 아, 레모네이드인가요? 그렇지. 아유, 잘 맞네. 잘 맞아. 이름에 걸맞게 정말 최고의 한 끼입니다. 시티 투어 가야지. 아이고! 가야지, 가야지, 이제 가야지. 오! 나이스! 아,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런 거. 그쵸? 준비가 먼저. 나 이런 거 좋아한다고. 오! 저기, 트램! 오! 컴온! 헤이! 아니, 오마이갓! 아니, 파트리샤도 리액션이 쉬지가 않는데 계속 나오네. 오케이, 오케이. 이 지금 제가 다운타운 여기 퀸스트리시라는 곳인데 여기에 정말 세계 각국의 음식들이 있어요. 이렇게 멕시코 음식도 이렇게 있고요. 아프가니스탄 음식, 그리스 음식, 타이 음식, 어우 다 붙어있네. 일본 음식, 여긴 또 인도 음식.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지금 사람 많은 거 보이시죠? 이곳이 베트남 식당인데 여기 베트남 식당을 제가 캐나다 토론토 살면서 오바 조금 보태면 정말 100번은 와본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토론토 오신다 그리고 저 식당을 갔는데 만약에 맛이 없다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환불해 드릴게요. 진짜요? 진짜요? 연락해. 그래서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아직 지금 이 더위에 먹는 아이스크림은 최고지. 굉장하겠죠? 아이스크림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 아이스크림 드세요? 아, 근데 어떤 아이스크림일까요? 녹차일 수도 있으니까 맛있어. 녹차 좋아하잖아요. 아, 너무 녹차 아이스크림. 그린티는 늘 있지. 그죠. 여기 시내인데 그린티 없겠냐고. 여긴데요. 지금 평일이고 시간대도 되게 별로 안 돼서 사람이 없어야 정상인데 여긴 또 사람 많은 거 보이시죠? 인증이 된 거죠. 제가 굳이 말을 설명하지 않아도. 정말 제가 여기도 자주 찾았던 아이스크림 집이에요. 저기 쌀국수를 먹고 여기 오는 게 제 코스였어요. 여기도 한 몇십 번은 와봤지 않았나. 이건 진짜 여행 고수가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유망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상징. 네. 그렇지, 그렇지. 와, 리뷰 봐. 리뷰가 4,023개. 와, 우와. 뭐야? 와플이다. 뭐야? 와플이야. 와플을 좋아합니다. 좋아요. 와플 너무 좋아해요. 와플 좋아한대. 컴온. 큰일 났다. 이거는 솔직히 맛있겠다. 그러니까 와플 진짜 좋아해요. 난리 났지. 와, 난리 났어요. 정말 맛있다고. 약간 아이스크림은 바닐라랑 비슷한데 안에 그 달고나가 씹혀가지고 맛이 재밌네요, 진짜. 안에 있는 그 맛은 골드로예요.
오레오. 오레오. 아, 오레오. 들어가신다. 오레오 과자가 실제로 들어가있어요. 숟가락은 필요 없다 사실. 와우. 와, 핫팩. 아, 핫팩. 미쳤다. 와. 아, 미쳤다. 나왔어요. 진짜 맛있어. 그거 아시죠? 아이스크림 톤으로 먹을 때 그 톤 끝날 때까지 아이스크림을 남게 하는 게 정말 고수지. 그렇지. 자, 아이스크림을 계속 밑으로 넣어 먹어야 돼요. 아, 먹을 줄 안 해. 트리경이. 야. 저는 이제 토론토 시티 투어의 다음 장소로 가보려고 합니다. 호수를 가서 물멍을 때리면서 힐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에 한강이 있다면 토론토에는 이곳이 있죠. 어딜까? 토론토 어딜까? 아일랜드. 아일랜드. 이 토론토 아일랜드는 원래 육지하고 이어진 땅이었는데요. 태풍으로 인해 길이 끊기면서 3, 4개의 섬으로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자연이 만든 거네. 와, 태풍 때문에 생긴 거예요. 원래 토론토 아일랜드를 가기 위해서는 페리를 타야 하는데 저는 조금 더 색다른 방법으로 가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 바로 수상택시입니다. 수상택시 13,000원. 오, 가야지. 빨리 가야지. 그리고 여기를 제가 혼자 오기가 좀 그래가지고 제가 토론토에 있었을 때 같이 동거동락했던 여자친구? 싱글을 제가. 아니요, 남자예요. 어떻게 보니까 남자예요. 같이? 같이. 헬스 같이 했던 친구야. 여자친구 나왔어야 되는데. 맞아? 아, 헬스 같이 했던 친구?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나왔어야 되는데. 아. 잘 지냈다? 아, 뭐. 잘 지냈지? 무서워. 아, 저 지금 안 해보겠습니다. 일단 토론토 아일랜드에서 할 게 정말 많은데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휴식을 취하기에도 좋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해변이랑 호수 그리고 놀이공원까지 정말 즐길 거리가 다양하게 많은 곳입니다. 놀이공원부터 말 나온 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약간 현지인 바이비가 많네. 아, 이거야? 와, 합니다. 테리다. Let's go. 아직까지는 뭐 너무 순탄하고 뭐 긴장도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소리 안 지르기 챌린지? 해볼래? 소리 안 지르기 챌린지? 소리 안 지르기 챌린지. 와, 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올라간다. 올라간다. 와. 하나! 바로지! 누가 보면 한 10m에서 내려오는 줄 알겠다. 누가 보면 번지점프예요. 누가 잠깐, 보면 번지점프야. 잠깐 내려오는 건데. 내가 미끄럼틀에서 내려왔는데 겁이 좀 많으신가 보다. 어땠어? 둘 다 좀 겁이 많네. 여기 자전거 타고 좀 돌아다니면은 이쁠 것 같아가지고 자전거 렌트를 한번 해보러 가겠습니다. 그렇지. 약간 바람 살롱살롱 불고. 우리 좋다. 분위기 아, 좋다. 좋구나. 마주 오지 마자. 오호. 아, 좋은데? 저희는 이쪽은 초원이고요. 그리고 왼쪽은 코스입니다. 좋다. 너랑 타니까. 아, 진짜 좋다. 근데. 그러니까. 캐나다는 이렇게 느긋해서 좋아. 맞아. 사람들이 다 되게 느긋하고. 하이. 근데 다 해외에서 다 인사해. 저렇게 그냥 인사하는 게 자연스럽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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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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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다! 와, 순발력 좋았던 거 알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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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다!
우와. 와, 시원하다. 우와. 어? 이런 게 여유 아니에요? 어. 아, 아, 그 자기. 고등학교 동창이구나. 오. 아, 근데 건강미가 너무 좋지. 아, 좋다. 어? 아, 왜 이게 딱 진짜. 이거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노골적으로 이게 지금 잠시만 이게. 아, 진짜. 야, 이거 좀 아, 자꾸 버릇이 곤란해요, 진짜. 왜 그러세요, 정멜로? 아, 진짜로. 다친 게 없죠. 아, 이거는 이게 프로틴이에요. 야, 캐리랑 진짜 다시 봤다 내가 진짜. 네, 저는 또 오랜만에 오늘 이 토론토 아일랜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저는 이 일몰과 함께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몰 보고 다시 수상 택시 타고 바로 이제 집에 가면 돼. 네. 토론토 근교로 갑니다, 숙소는. 어제는 제가 숙소를 너무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바로 숙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도 괜찮다고. 오. 여기 밑에 다 있어요. 네, 여기 밑에 다 있어요. 네. 쇼핑몰이고 여기 밑에 다 있습니다. 살 거 다 있어요. 그리고 38만 원. 제가 집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투베드고요. 지금 투베드예요.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너무 좋잖아요, 깔끔하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거실이 있는데 이렇게나 넓습니다. 이곳만 열면은 굉장한 뷰를 볼 수 있습니다. 바다뷰? 아닙니다. 바다뷰는 여기에 명함도 못 내밀어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어머!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저 밑에 어머! 지금 무지개 보이죠? 무지개? 네. 오, 너무 멋있다. 이게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 있잖아요. 오, 너무 멋있다. 이게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볼 수 있어요. 눈앞에서 바로 보이는 거 네, 무지개까지. 이거는 야, 이거 진짜 멋있다. 진짜 이건 봐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 생애 첫 여행 숙소인데 쫙 편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쫙 보이고 무지개 한번 쫙 있고 밑에 내려가면 또 몰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 먹고 다 사 먹을 수 있고 레스토랑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이거를 보면서 잠을 설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한 번쯤은 꼭 겪어봐야 할 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를 예약했고요. 저는 이제 폭포를 멀리서 봤으니까 내려가서 바로 앞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멋있다. 사실 이쪽도 이쁘지만 여기서는 바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야, 이게 세계 7대 자연경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7대 자연경관. 우와. 3대. 여기 무지개 보이시나요? 무지개가 이렇게 장관입니다 진짜. 아래로 내려다보는 무지개 보여? 우와. 아. 저거 CG 아닙니다. 저거 여러분 CG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진짜 예쁘죠? 네, 아, 진짜 멋있다. 진짜 정말 이게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 압도돼요. 압도돼요. 저 멋있다. 앞에 이 물살을 보면 압도됩니다. 진짜. 이게 지금 이게 체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정말. 여기 한번 보면은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아, 너무 쾌감 보고 싶다. 저기는 좀 충격적으로 멋있네요. 와, 저기는 아, 괜찮다. 어떡하지? 와. 또 여기서 끝나면은 여행의 고수가 아니죠. 제가 나이아가라를 조금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체험이 있어요. 액티비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비를 무조건 입어야 된대요. 물이 엄청 튀기 때문에. 아,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구나. Alright guys, so right now we're headed down 38 meters or 125 feet down the side of the Horseshoe Falls. You just watch your step, it is kind of slippery. Thank you. 38m. 38m. 이제 옵저베이션 포인트 왔는데 와. 자, 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트이자 차! 우와! 문 아니야? 우와, 저 무지개 진짜 장난 아니다. 우와. 저거는 정말. 저거 어떻게? 저거는 위에서 봤을 때도 와. 어마어마했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약간 무서울 정도예요.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 움직이고 봐, 와, 너무 이뻐. 야. 그룹이랑 조화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야, 세다. 와, 물 튀긴다. 아, 너무 시원해. 사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음이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신체에도 좋다고 해요.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강인지 모르잖아요. 네. 이게 자연이에요. 저쪽이 짚라인 타는 곳인데 저는 저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타는 곳 이렇게 왔고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릴 것 같아요. Have a seat. Go, go, go. Oh, yeah, yeah. Hey, have fun. Thank you. Ooh. Wow. 미쳤다. 폭포를 내 왼쪽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거. 오, 시원하겠다. 소리 꽉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스트레스 풀려요. 약간 해방감. 너무 좋아. 와, 씨, 깜짝아. 와, 진짜 이 정도면 첫 해외여행 로망을 충분히 이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다 이루어져, 좋다. 여러분, 저와 함께한 토론토 패키지 여행 어떠셨나요? 첫 여행 어디로 갈지 고민이신 분들, 도심 핫플부터 대자연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토론토로 오셔서 꿈꾸던 여행 로망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럼 캐나다 토론토 다시 갈지도. 역시 여행 중 고수. 채널 S.